구미시가 정부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코로나19 쇼크와 대기업의 이탈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구미 전자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와 구미시, 금호공대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통신사가 정부의 구미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에 따라 스마트 제조 혁신 5G 특화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5G와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반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제조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이전을 지원하게 됩니다. 특구는 금호공대를 R&D와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핵심 기관으로 하고 금호 테크노밸리를 창업 실증지구로 국가 산업 4단지를 기술 사업화 지구로 구미 하이테크 밸리는 제조 생산지구로 육성합니다. 특구의 1차 목표는 미래형 산업통신과 산업용 IoT 기술을 특화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던 그런 영역을 우리 구미시의 중소기업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새로운 제조 생태계를 만드는데. 또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 산단 사업으로 노후화된 인프라를 개선하고 특구 지정으로 R&D 기능이 추가돼 구미 전자산업이 제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산단과 산단 대개조를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건 R&D 사업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구미에 많은 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경북도와 구미시는 특구의 입주 기업에 매년 연구개발비 72억 원을 지원하고 신기술 기업의 창업 지원에도 나서 4차 산업 혁신 모델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TBC 최종수입니다.